안녕하세요. 친절한 광자씨 천사랑 정원입니다. 오늘은 자연 나물 샐러드라도 해 먹을 수 있고 다양하게 물김치라도 해서 드실 수 있는 돈나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돈나물은 봄에 제일 먼저 이렇게 순이 올라와서 새파란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는 음주식물인데요. 지금 겨울인데 또 하우스 안에는 이렇게 새파란이 아주 파릇파릇한 모습으로 잘 자라고 있어서 한번 담아봅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다육식물은 아니지만 다육식물처럼 이렇게 줄기에서 물을 머금고 사는 식물이라 굉장히 기르기도 좋고 여름이나 그런 때는 반음지에다가 이렇게 심어놓고 길리시면은 계속 늦가을까지 수확을 해서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나물로. 그래서 참 자연 채소로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오미자 이거 열매인데요. 효소를 담고 나온 오미자 열매인데 작년에 위에다가 이렇게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줬었는데 거름이 되고 물을 자꾸 주니까 이게 흡수가 돼가지고 거름도 되고 해서 이게 다 흡수가 되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또 효소하고 나온 예쁜 씨가 있어서 이렇게 올해도 또 올려주려고 합니다. 이런 효소가 있으면은 효소하고 나온 이런 씨나 보기 좋은 이런 거나 또 효소하고 남은 밑에 가라앉은 설탕 같은 건 모아놓으셨다가 버리지 마시고 뜨물 같은 거에다가 설탕물을 같이 희석해가지고 하초해 주시면 그 설탕물하고 뜨물 같은 걸 먹고 하초가 잘 자랍니다. 버리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도 활용하셔갖고 하초를 길르시는데 이렇게 주시면 참 병충해도 예방하고 튼튼하게 자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효소 열매가 약간 단맛이 있어서 하초들이 단맛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에다 해석해서 이렇게 주면은 잘 자라더라고요. 작년에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다 흡수되고 없어요. 올해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년마다 이렇게 효소하고 나온 열매가 있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우선 보기에도 예쁘고 이렇게 거름도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돌나물이 또 너무 꽃이 폈을 때 그냥 새파란 모습으로 봤을 때도 멋있는데 그런 식으로 활용해도 좋으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잘 자랍니다.